6월과 7월 사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뜻하는 장마. 지난 30년 동안의 중부지방 장마 기록을 살펴보면 약 한 달 동안 평균 3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장마 기간은 16일로 짧아졌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해 장마 기간 강수량도 281mm에 그쳤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장마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며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6월부터 7월까지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 값인 660에서 860mm와 비슷하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어서 강수량의 지역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 기간 상습 피해 지역의 경우 미리 중요 물품을 챙기는 등 대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지대의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대피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TV나 핸드폰을 통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서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장마가 예상되는 경우 가정에서는 배수구와 빗물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하천 근처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